아니야. 어떤 과학적 자기야.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원래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책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되게 어려운데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강연 듣고 하면 쉬워진다, 이해된다는 것을 절충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 수학을 일찍해서 포기한 사람이고 제일 잘하는 국어 밖에 없는데요. 이 두 친구 때문에 약간 열받습니다. 두 친구가 너무 국어를 잘해놓고 애들 잘 쓰는 친구들이라. 어쨌든 간에 과학이 우리 일상에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과학을 알아야 인문학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걸 공유하려고 다시 나섰습니다. 그저께 공무원 생활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자랑이 뭐였냐면 병가를 쓰지 않았어요. 공무원을 그만두자마자 목감기가 들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났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생화학을 공부했고요. 생화학이 뭔지 모르고 공부했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 그해 유학원 사람들이 좀 둥글게 앉아서 너 뭐 할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멋진 얘기들을. 거의 수명된 사람이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남들이 안 한 이야기를 하겠다 막 생각하는 게 그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이제 세상에 만든다는 건 있겠어요. 다 누군가 썼겠죠. 근데 와 보니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단어가 막 한국에 쓰이고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하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연구들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들은 그 연구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어요. 과학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 너무 바쁘고 또 시민들도 바쁘고 둘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은 보통 자연을 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접점이 필요하고, 그 접점이란 것은 뭐 복덕방과 같은 거죠.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요. 여기에 통영에. 길거리 다니면서 집 팔아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복덕방에 가면 복덕방 아저씨가 누가 파는지 누가 사고 싶은지 알고 있으니까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제 그걸 하겠다고 이제 첫 해에 딱 말을 했는데 정말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될 줄은 몰랐어요. 10년 동안 공부하다 오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서는 거의 뭐 한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제가 처음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죠.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어. 내가 문을 쫙 열었는데 바글바글해. 내가 어떻게 저 교탁까지 앞으로 걸어갈까 걱정을 하고 귀국해가지고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라는 사람들의 사회를 봤더니 문을 딱 열면 한 서너 명이 둥글게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로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일을 한다는 거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난 이런 책 쓰고 있어요. 그러면 책은 내가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막 말을 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좋고 막 한 거죠. 심지어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자기 책이 써요. 어떤 과학자도 자기가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써도 상관이 없고, 책을 쓰는 이유가 사람들이 좀 책을 좀 더 많이 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워낙에 시장이 작고 사람이 없다 보니 경쟁이 없다 보니까 좀 시장을 좀 키우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죠. 그때 우리한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정재승 교수예요. 그러니까 스타가 하나 있어야 되라고. 스타가 있으면 껴서 갈 수 있는 시장이 확 넓혀지잖아요. 근데 그 스타가 만들기 위해서 아주 좋아했던, 중요했던 프로그램이 책을 읽읍시다 라는 것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과학 대중화를 시작시킨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책을 읽읍시다. 기적의 도서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감사하고 책 프로그램에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책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이정모 관장이 이제 글을 쓰고 책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불후의 명작을 쓰지 말자 라고 하는 말이 본인 말로 좀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불후의 명작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 뭐 이런 사람이 쓰는 거예요. 우리 도스토옙스키 아니잖아요. 우리 빨리 많은 걸 쏟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 친구 교수들 보면 심지어 제 첫 번째 책 달력과 권력 갖고 딱 보더니 아유 뻔한 거 쓰셨네요. 내가 한번 위축돼서 책 안 낼 뻔했어요. 니네가 쓰지 그랬냐 그러죠. 교수들 보면 내용 갖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딴 게 짜집기 하고 쓰는 건데 뭔가 불후의 명제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불후의 명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후의 명제가 쓰겠다는 거랑 오류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중서를 쓸 때는 자기 전공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좁거든요. 생화학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몰라요. 조금만 넘어가면 일반 시민과 똑같아요.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아, 이거 완벽하지 않은데 내놔도 되겠어 이런 거죠. 과학이란 건 원래 그러면요. 내놓으면 사람들 동료들이 다 고쳐져요. 논문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중서를 간다 그러면 남들 책 내면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존경받고 싶고 하고 그래서 강조하는 게 나는 절대로 불후의 명제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사실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지만 넌 쓸 수 있겠지. 나는 너는 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도 쓰지 마. 다 쓰지 말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자라는 의미로서 불후의 명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다들 알잖아요. 자기의 한계라든가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고 매달리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더 재밌는 게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이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학하고 일반인들이 보는 과학은 굉장히 괴리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 전문화되고 과학자들은 과학자끼리의 언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넘어오게선 번역이 되고 통역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비약을 해두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해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짐을 좀 덜어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칼럼을 쓸 때도 신문 칼럼에 최근 와서 과학자들이 되게 약진을 했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쓰다가 요즘은 안 쓰고 있는데 인문사회 쪽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장이 강하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일단 팩트체크가 안 되면 뭐 이종모 관장이 썼다 하더라도 제가 봤는데 팩트체크가 안 됐으면 그거는 그냥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최소한의 어떤 공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학자의 글들을 신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모 관장 글이 되게 좋은 게 제가 이제 서평을 한번 쓴 적 있어요.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처음 내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서평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되게 칭찬하는 글로 썼거든요. 그리고 독일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에디팅을 해가지고 되게 멋진 책을 만들어내었다. 그런 식의 이제 그 논조로 썼고 더군다나 이제 독일어 자료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유니크한 우리에게 독보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쓰면서 근데 맨 마지막 구절이 문제였어요. 이종모는 짜집기의 대왕이다. 굉장히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료를 정리를 잘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 엄청 받았어요. 너희 싸웠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고 그런 조절을 잘하고 그러셨는 되게 분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직도 인쇄를 또 받았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팔리는. 지금 보면 되게 부끄러운 부분이 많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그때는 혼자 써서 집 드라이버라고 100메가짜리 드라이버 있었는데 그걸 한국에 보냈어요. 머릿말까지 다 해서 내 저자 소개까지 사니까 넣어서 근데 사라진 거예요 책이. 그러니까 저도 아유 뭐 학생에서 책이 나오겠어 하고 읽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잠깐 왔었거든요. 후배 회사에 놀러 가고 있었는데 어떤 출판사 사람이 온 거예요. 자기의 뭐 대학교 선배라고. 그러니까 둘이 뭐만 있기 뭐하니까 물어보자. 뭐 하세요? 아 저 출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요? 나도 책 하나 썼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달력과 권력이요 그랬더니 내가 방금 도매사에서 보고 왔는데 그랬잖아요. 무시했어요. 나도 모르는 책이 어디서 나와 그런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술 막 먹고 아침에 늦게 갔는데 아버지가 문을 막 두드리면서 신문을 쫙 펼쳐놓더니 이 이종모가 너 이종모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종됐던 원고를 누군가가 보고서 이걸 왜 안 내 하고 냈던 거죠.